1579년 세워진 빌리스 대학은 동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에 하나다. 빌리스 대학에서 내가 찾은 곳은 바로 대학 군의 서점.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학 서점으로 꼽힐 만한 곳이라고 한다. 서점에 들어서면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천정에 그려진 벽화다. 1979년 대학 설립 400주년을 기념해 그렸다는 이 벽화는 화려하고 독특한 화풍으로 대학 400년의 역사와 문화를 표현하고 있다. 벽화 사이사이에 그려진 인물들은 유명 교수들과 학교 발전에 관련된 인물들이라고 한다. Vilniaus universiteto knygynėlyje 1979 metais buvo Antano Kmieliausko nutapytos freskos. Šiais metais ir knygynėliui, ir freskoms sukanka 30 metų. 그냥 두었으면 평범한 대학 서점이었을 공간이 벽화로 인해 새로운 공간,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로웠고 부러웠다.